안녕하세요, 최 작가입니다. 제가 얼마 전 첫 차박을 다녀왔습니다. 매번 오토캠핑만 다니다가 차박을 떠나니 짐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. 하지만 그래도 짐이 많네요. 캠핑의 즐거움은 복잡한 것을 떠나 조용한 자연 안에서 불멍하며 맛있는 것을 먹는 즐거움 같습니다. 첫 차박지로 선정한 곳은 바로 서울 근교에서 1시간 거리에 위치한 밤벌 유원지입니다. 금요일이지만 꽤 많은 분들이 와 계셨습니다. 토요일에는 정말 사람이 많아졌습니다. 좋은 곳에 위치를 잡고 이제 세팅을 할 시간입니다. 가장 먼저 잠자리를 위한 평탄화를 해줍니다. 인터넷으로 5,000원짜리 합판을 하나 주문한 후에 사이즈에 맞게 잘라내었습니다. 딱 맞네요. 이제 가져온 장비들을 세팅하는 시간입니다. 이 시간이 가장 귀찮은 순간이죠. 마지막으로 타프를 설치하면 끝입니다. 드디어 완성된 저희 집입니다. 구경 한번 해보세요. 바람이 불어서 타프를 옆으로 설치하였습니다. 와이프가 굉장히 어색해하는데요. 저도 어색해요. 지금 이렇게 말 들어가는 거야? 어. 아, 그러면 내가 이렇게 난 사진 찍는 것처럼 하는 줄 알았어. 다시 해봐. 아니, 찍고 나중에 내찾는데. 안녕하세요, 최 작가입니다. 오늘 첫 차박 나왔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편해요. 오토캠핑이랑은 진짜 정말 굉장히 다른 느낌이고, 아직 뭐 첫 차박인데 재밌게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에 아이스박스와 몇 가지 제품들을 추가했는데 워터저그는 정말 편했습니다. 꼭 구매하세요.
물소리를 들으면서 멍때리고 있어도 너무나 행복합니다. 거기에 맥주 한 잔이면 크. 의자 편한 걸로 뭐? 바쁘다고? 이제 밥을 먹을 시간입니다. 아껴두었던 소고기를 가져왔습니다. 잠시 나레이션 없이 고기 굽는. 와, 이거 지대로다. 이 정도면 딱 돼? 거의 켜져? 아니면 안에 하나도 안 익었는데? 고기 먹고 라면 먹자. 깔끔하게. 소고기 다이어트 하는 사람 같아. 그래도 좋다. 아, 해동 조금만 더 됐으면. 이거 먹었다. 그래. 아, 이거 좀 줘. 아, 옆으로. 이거는 덜 익혀야지 부드럽다. 아, 뜨거워. 지금 먹어. 엄청 부드럽네. 크게. 캠핑에 라면이 빠질 수 없죠? 캠핑의 마지막은 역시나 불멍입니다. 참고로 노지에서 쓰레기는 꼭 집으로 가져와서 버려주세요. 저희도 집으로 가져왔습니다. 날이 밝았습니다. 이제 집으로 가야 하는데 너무나도 떠나기 싫은 순간이네요. 지금까지 최작가였습니다. 안녕!